첫 번째 종목부터 볼 텐데요.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루트로닉입니다. 루트로닉 왜요? 아, 레이저 기기로 네. 시술을 많이 하시는데 미리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지금? 지금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좀 이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미리 지금 위드 코로나 수혜주라고 이제 엔터주가 오를 것 같았는데 막상 딱 뚜껑이 열리니까 엔터주가 급락하잖아요. 예예. 그러더니 갑자기 또 뭐 하이브는 군대 문제 그 얘기가 보고서 제목에 쓰여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타이밍이 희한하죠. 왜냐면은 선반영돼서 미리 오르다가 뚜껑이 열리면 뭐 이거 똑같은 예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펄어비스도 26일 날 중국에서 그 검은 사막 모바일 그게 딱 개봉이 되려고 한다는 소식에 오르다가 그러니까 오르진 않았는데 버티다가 26일 날 딱 뚜껑이 열리니까 물론 그게 결과가 안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결과가 좋았더라도 빠졌을 확률이 크다. 엔터주도 그랬죠? 예. 지금 여행주도 안 좋잖아요. 지금 이런 그 미리 오른 것들은 오히려 실외 마스크 해제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 순간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미리 반영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그쵸? 거겠죠? 재료 소멸? 예. 그렇죠. 2021년도 1월 달에 9,570원 시가에서 지금 25,000원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거를 드신 분들이 부럽네요.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부럽다고 예. 막 하기에는 그렇죠. 15년도 6월 달 고점도 있고 맞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네, 오늘 빠지는 종목들을 보면 뭐 한일사료도 그렇고 최단기간에 좀 급등력이 나왔던 종목들이 좀 조정을 크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루트로닉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 근데 9%까지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정리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근데 정리를 하는 시점에 왔다는 것도 참 행복하죠. 이분들은 그쵸. 지금 수익을 내고 정리를 할 시점을 알아본다는 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부 있겠죠. 일부. 일부 4월달 고점에 사신 분들. 예. 그분들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중기적으로 가져갈까 아니면 10% 정도 마이너스 난 거를 자를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손절하기가 쉽지가 않죠. 좀 애매한 구간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게 수출 비중이 70%가 넘기 때문에 예. 그 해외 매출이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돼서 자유롭게 영업이 또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원래 의료기기 회사들 클래시스나 루트로닉이 다 그런 박람회에 참석을 해요. 미용 박람회 같은 데 참석을 해가지고 기기를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영업을 하죠. 근데 해외 진출을 하려면 해외에서 열린 커다란 미용 박람회에 참석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비행기가 막히다 보니까 못 갔죠. 예. 그러다 보니 한 게 웨비나를 했습니다. 그동안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루트로닉 기계를 쓰시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사용법을 유튜브나 이런 데 올려놓으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문명의 이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의료기기 회사들은 미용 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직접 스킨십을 하면서 명함도 나눠주고 이래야 계약이 터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위드 코로나 야외 마스크 해제도 있고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예. 이런 데는 지금 사실 더 진화되어 있죠. 사실 지금 우리는 이제 야외 마스크 해제됐어도 지금 보시면 눈치 보고 쓰시는 분이 더 많아요. 지금 밖에 나가보시면은. 근데 미국은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도 안 쓰니까 얼굴을 가꾸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클라리티2나 라스앰드 울트라, 헐리우드 스펙트라, 지니어스 같은 ASP가 높은 프리미엄 제품군이 다 미국향 매출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좋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라 엔터주에서 보던 것과 같이 혹은 게임주에서 보던 것 같지 그런 어떤 그 재료가 열렸을 때는 오픈됐을 때는 이미 많은 폭이 상승해 있다. 그래서 그게 보고서의 형식으로 나올 때는 이미 꺾인다. 그러다가 또 이제 하이브처럼 갑자기
누구나 알고 있었던 군대 예. 문제를 보고서 제목에 쓰는. 그럼 그게 하필이면은 그 고점에 걸려서 떨어지는 시기에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은 더 하락하는 요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이 참 애매한 겁니다. 언론을 보고 사기도 그렇고 보고서를 보고 사기도 그렇고 예. 내가 사고 났더니 떨어지는데 거기서 하필이면 또 내가 산 타이밍에 안 좋은 보고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좀 이런 흐름을 네. 지켜봐야 한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꾸준히 볼 필요가 지금 있다. 지금 일단 신규 매수 예. 타이밍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루트로닉은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 과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 시기가 나올 수 있으니 좀 정리해보자. 보유자 관점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루트로닉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손절 라인만 간단하게 좀 잡아주시죠. 네, 2만 5천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푸드나무인데요.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빠지고 있고 오늘장 특히나 더 많이 빠집니다. 7%까지도 지금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슈 좀 분석해 주시죠. 이것도 사실은 좀 시장이 안 좋아서 예. 이런 테마가 많이 돌았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작년처럼 크게 가는 장이면은 이런 종목이 움직일 여지가 없죠. 돈이 다 삼성전자 포함해서 대형주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덕도 많이 봤다. 물론 제가 뭐 푸드나무를 뭐 아예 정말 실적도 안 나오고 그냥 사업하는 것도 없는데 그런 그냥 말도 안 되는 테마에 걸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푸드나무 지금 그 국내 매출 중에서 80%가 랭킹닷컴. 랭킹닷컴 다 아시죠? 랭킹닷컴이 아니라 닭이에요. 닭. 닷컴. 그리고 피키 다이어트랑 개근질 마트는 덜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커요. 요즘에 뭐 근손실이 일어났다. 코로나19로 집안에만 처박혀 있어가지고 근손실이 일어나서 근손실 다시 채우러 헬스클럽 등록해야 된다.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다이어트 해야 된다. 네. 피키 다이어트랑 개근질 마트에 가면은 그런 제품들을 팝니다. 근데 이것도 다 자사 온라인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11번가 아마존닷컴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사 온라인 플랫폼에서 매출이 대부분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료가 적은 거죠. 근데 이런 여기서 이제 점점 더 넓혀가고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이 온라인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 군부대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뭐 마트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쪽으로 지금 넓혀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장성은 유효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성장성의 이슈보다는 그 다른 이슈가 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하림, 마니커, 푸드나무 그리고 물고기도 있겠죠. 닭고기 말고 한성기업, 뭐 동원수산 이런 업체들 이것이 뜬 배경이 뭔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죠. 우크라이나의 수출 품목 1위가 해바라기씨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해바라기씨로 만든 해바라기씨유를 그 콩기름 대신 비싸도 사 먹었었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봄철에 지금 파종을 해야 되는데 농부가 파종할 시기가 없어요. 다 지금 전쟁 때문에 대피를 해야 돼서 그리고 논밭은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망도 붕괴됐고요. 우크라이나 올해 옥수수 수확량은 전년 대비 40%가량 감소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옥수수가 없어지니까 사료가 없어지죠. 그러면은 닭고기든 물고기든 소든 또 돼지 이런 애들 뭐 악어도 있나요? 악어고기? 악어, 비둘기 안 먹죠. 맛없어서. 이런 것들의 줄 사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 그 논리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테마가 강하게 불었다가 한번 확 꺾였다가 막 이런 난리 부르스를 추는 이유가 지금 지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번 광풍이 부는 시기에 그 기업의 본연의 성장성이랑 상관없이 그런 부분으로 움직인 부분들은 바로 꺼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괜찮은데요. 그 닭고기주, 수산주 뭐 이런 테마로 예. 너무 급격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조금 그 해소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중장기적으로는 좀 상승력을 가져갈 만한 모멘텀이 아직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열심히 운동하시고 닭고기 이거 잘 사드시고 예. 그런 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작년에 매출액은 엄청 성장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 부분이 좀 그 약점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성장하고 있는 업체잖아요. 초반에. 그래서 그 영업이익보다는 이게 왜 줄어들겠어요? 처음에 랭킹닷컴이라고 우리가 좀 알고 있지만 사실은 뭐 하림 닭고기만큼 유명하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겠죠. 판매 관리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초반에 성장할 때는. 대신에 몸집을 빨리 불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이 648억에서 1912억으로 2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마진이 줄어드는 것은 어떤 초반부의 어떤 그 사업의 특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거를 감안하시는 분들은 닭고기를 열심히 사드시면서 닭가슴살 먹으면서 가슴 근육도 키우고 같이 키우는 마음으로 가시면 되는데 네. 이런 단기적인 어떤 이슈가 해소되는 시간은 걸린다. 그거를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우리 주식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투자의 포인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푸드나보 얘기 나눠봤고요. 7%대 낙폭 27,950원입니다. 손절 라인은 어떻게 볼까요? 손절 라인은 28,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손절 라인 28,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